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깜짝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아주 따뜻하고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분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부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무궁무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초대 손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인사회에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헌 선생님이신데, 네, 이슈앤 피플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평상시에 그 KBC TV를 보면서 이슈앤 피플을 자주 본 편이었습니다. 근데 한인사에 큰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보통 잘 모르는 사실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언젠가 필요하면 저도 한번 저기 출연해 볼 생각이 있다라는 걸 꿈꿔왔는데 이번에 제가 IT 선교 때문에 여기를 출연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이슈피플 애청자셨네요. 예. 아, TV로 많이 보셨어요? 예. 아,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예. 네. 이슈피플 프로그램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절대로 안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김민원 선생님께서는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직접 IT를 방문하시고 나서 그 후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2015년도에 IT 선교를 처음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거는 IT가 이제 지진이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살기 힘들고 그리고 좀 가난한 나라, 예. 네, 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 네, 어떠셨어요? 2015년도에 처음 가셨는데. 그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단순히 봉사하는 것만 목적으로 가게 네. 되었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제가 뉴욕을 가서 뉴욕 열방교회 팀들과 같이 그 IT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보고 느낀 생각을 내가 이 고아원에 이런 애들을 위해서 또 IT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니면서 그 IT 고아원에 있는 애들에게 내가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직접 그 고아원과 교회와 학교 건축 공사를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일을 제한테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내년에는 IT로 살러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부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일은 평상시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 한국에서 건축 설비업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 말로 하면은 히팅 쿨링 플럼빙 근데 군대에서는 항공기 전기 정비사를 해가지고 일반 전기 이런 보수 공사나 이런 시설 공사도 하고 또 직업상 일을 하다 보니까 목공 일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철제를 다루는 용접이나 이런 일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그 IT 애들한테 고아원 애들한테 조금 가르쳐 주면은 그 애들이 만 18살이 넘어서 고아원을 네.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네.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가서 현지에 가서 그 선교 건물도 짓지만은 고아원 애들을
가르치는 일도 개막에 하려고 그럽니다. 아, 되게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봉사에 이제 의의를 두게 됐는지. 그 봉사하는 이 관계는 제가 꽤 오랜 시간 전에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외과 닥터 분이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저희랑 같은 IT 선교요? 아니요. 그분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혹 오시면은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어려운 애로사항 또 힘든 일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통해서 그런 현지 사정을 제가 자꾸 묻고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IT를 가게 되면서 내가 여기에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고 그동안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그러셨군요. 생각한 게 예. 그래서 재정적인 결론은 그 IT에 가서 내가 현지에 생활을 하면서 네. 또 그 DF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지진 이후에 복구 작업은 거의 뭐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좀 그런가요? 지진 복구는 거의 되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그 돈이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이주민 지역을 정해가지고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 분도 있고 예. 블럭이나 뭐 함석 쪼가리를 이어붙여서 집이라고 지어놓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곳에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형편없어요. 그리고 예. IT의 제일 문제는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물은 대부분 이제 그 다른 곳에서 물을 실어다가 팔아먹는 장사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사 먹고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백주 대낮에도 하수구에서 그 물을 퍼서 목욕하고 남자고 여자고 노상에서 샤워하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나마도 조금은 나아진 편이고 예. 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물도 없고 또 지형적인 문제가 그 지하수를 파면은 거기는 땅 지형이 섞여질 성분이 많아갖고 캐질이 많았군요. 염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예. 지하수 물에. 그래서 아무데나 지하수를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IT가 정치적으로 부패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진 이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그 도네이트과 함께 이제 그 물자 지원비를 이렇게 줬는데 정치인들이 다 그냥 자기네들 그냥 호의호식한 데 쓰고 정작 많이 그래요.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데는 전혀 그 기부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가요? 이번에 갔을 때 그 DFI 선교본부에서 중형 한국 버스를 하나 샀는데 그 35인승 중형 버스를 샀는데 네. 그 전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같은 마델 모양의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버스가 길거리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아니 선교사님 저 이 차와 똑같은 마델이 어떻게 길에 저렇게 많이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중고 버스 20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 스쿨버스로 쓰라고 기증을 했는데 네. 작년에 그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그 버스가 안 오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걸 다 팔아버리고 자기가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버스가 일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길거리에 많이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여전히 부정부패가 예. 심하군요. 지금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공무원들도 네. 그 IT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수속을 받는데 네.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출생 만들고 그 여건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서류하러 그 국가시설에 가려면은 일을 미루고 잘 제대로 안 해줘서 그 너희 나라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행정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답을 하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도 그걸 몇 달씩 다니면서 수속을 해서 한국까지 데리고 갔다 오는 그 선교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참 제가 그냥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부정부패는 너무 여전히, 심하고 물가가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배추 한 포기 시중에서 보면 한 박스에 뭐 5불 내지 10불 하는데 네. 거기는 배추 한 포기에 13불입니다. 지금 한 포기에 13불이니까 엄청 비싸네요. 예.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그 공임이 5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배추 한 포기가 배추 한 포기는 13불이면은 그 사람들 굶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IT 서민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라도 하면은 천만 다행이고 그게 그 생활의 전부예요. 그 정도군요. 네. 네. 직접 또 보고 지금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사실 언급하셨을 때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직접 한국으로 가서 수술까지 시켜주신 그걸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DFI의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길을 열어가지고 한국의 의료 선교팀 또 연예인 선교단 팀에서 후원을 해줘서 모든 경비는 한국에서 다 부담하고 현지에 있는 그 심장병 어린이들 매년 한국 의료 선교팀이 와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연락이 오면은 가장 급하게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피택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모든 치료가 끝나면은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 일을 그 DFI 헬렌 선교사님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DFI가 선교단체죠? 예. 거기에 계시는 우리 헬렌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심장병 아이들이 IT에는 상당히 많은가 봐요. 예, 그 심장병이 저도 잘 몰랐는데 선천성 심장질환도 있고 후천성 심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상 건강에 관한 그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릴 때 그 체온이 아주 높은 그런 열병을 앓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심장 박마증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심장 어린이가 그 대략 2,000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년 그 어린 아이들의 심장 질환이 더 많이 생기고 계속 있는 중이고 그게 환경적인 문제예요. 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현 IT 정부에서는 의료시설이 그런 심장병 어린이들이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양성관계 이런 교육도 그렇죠. 변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그 시카고 전하는교회 전임 목사님이 김성중 목사님이 그 심장 그 교육을 시켜주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IT 국립의과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이디오피아하고 IT에 매년 그 학교 학생들 가르치러 두 나라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전 세계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정말 숨겨진 미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호 선생님도 큰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내년인가요? 바로 IT 이제 가신다고.
내년에 그 고아원하고 또 교회하고 학교를 짓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런 건축에 대한 거는 전혀 상식이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하기를 제가 와서 그 건축하는 모든 재정 관계, 그 다음에 모든 공사 과정을 전부 다 총괄해서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승낙을 하셨어요. 저도 가겠다고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년 계획하고 가신 거예요? 그 재정이 완전히 확보가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기간에 공사가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가시는 예, 거예요?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단하십니다. 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공사가 끝나면은 또 그때 사정에 맞춰서 돌아오든지 또 현지에 정이 들면 현지에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계획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실례지만 우리 김민호 선생님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69입니다. 69, 내년이면 그러면은 70을 예. 바라보시는데, 예. 와,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제들이 다 커서 이제 예. 독립해서 살고 제가 뭐안 도와줘도 되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나이도 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일이 이런 게제 마지막 길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김민아 선생님 같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좀 정말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전달받으신 분들은 순간 아차 싶다는 생각 하신 분들도 몇몇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자기 삶을 비관한다거나 주어진 삶에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아차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결심하시고 정말 이제 평생 남은 여생을 또 봉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스스로도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마련인데 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는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했나 하는 순간의 생각이 내가 가야 길 길이 될 길이 이 시간부터는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 작은 일을 하는 일이라도 그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헐벗고 어려운 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나에게는 힘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따로 살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반대를 아무도 안 하셨나 아, 봐요. 가족분들은 반대는 안 합니다. 또 응원해주시고 예. 지지를 또 많이 예. 해주시는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혹시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이제 그 동화가 돼서 뭐 이제 도네이션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 방법이.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기술을 가르치려니까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을 하려면은 재료 구입 관계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나무나 철골 그런 걸 사서 현장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고 실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구입 관계가 저한테는 큰 부담이 돼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선교 후원 구좌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DFI 선교 본부 미국 은행 구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금을 해 주시면은 또 필요하시면은 영수증도 해 드릴 수 있고 그 후원 관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네,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연락처를 그러면 띄워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예, 전화번호는 224-409-3033.
이름은 김민헌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 선교 그 계좌번호를 따로 네.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여기서 IT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꽤 오래 걸리죠? 시카고에서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죠? 없고 네. 아틀란타나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그렇게 갑니다. 아, 그럼 총 몇 시간 걸려요? 여기서 마이애미는 한 2시간 40분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는 1시간 한 30분 그 정도 거리예요. 아,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T는 좀 척박한 땅이고 또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서민들이 소외받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얘기를 우리 김민호 선생님 통해서 좀 들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마 김민호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좀 실천에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누구든지 네. 마음만 가지면은 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기꺼이 후원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뉴저지에서 계시는 한 분이 전번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자기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겠다고 네.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뭐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저희가 매달 10불씩만 예. 뭐 장기적으로 5년이든 뭐 6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물가가 너무나 비싸고 예. 예를 들어서 툴 같은 거는 미국에서 제가 많이 사는 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딱 4배 차입니다. 아. 여기 100불짜리 툴이 거기는 400불이에요. 그리고 일반 자재도 미국보다 너무 비싸고 그 하니까 네.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실습용 재료를 사는 것도 많은 경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한 길이 제한테는 큰 부담이 그렇죠. 됩니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IT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방송을 보시고 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면 예.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헬렌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네. IT의 현지에 지금 봉사하시는 한국 선교사분들이 6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후원도 받고 또 지원을 하겠지만 DFI 훈련 선교사님은 특정하게 정해진 데가 없으니까 자기 발품을 띄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후원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네. 네, 또 큰 일을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져 낙심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때론 나의 계획이 실패해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의 순간은 어쩌면 당신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절망의 땅. 이곳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이 나를 덮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내민 그 손은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 인생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할 만큼 가치 없었던 나의 삶. 절망의 연속뿐이었던 나의 삶 속에 기쁨과 회복, 도전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진 나의 진짜 인생. 그런 아름다운 나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